안녕하세요.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천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2020년이라는 거는 이제 경자년임 이제 뭐 무슨 해냐 이제 지띠예요. 지띠는 원래가 띠가 지띠에도 창고에 먹을 복이 쌓여 있다는 거고 야행성이 좀 강하다. 밤에 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게 지띠거든요.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띠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약간 성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0년에 대박 띠는 29 잔나비 원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원숭이 띠. 그 다음에 38 돼지, 47 호랑이, 48 소띠, 또 50 돼지띠, 51 용띠, 60들 62 돼지띠인데 대박이 난다는 건 뭐겠어요? 영업을 한다면 횡재수가 나야 되고 나간 금전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한 방에 뭐가 키가 있다던가 또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하던 외국 수출을 하던 크게 한 방을 터졌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이런 애는 집 문서, 땅 문서 움직여도 굉장히 좋고 사고 파는데도 횡재수가 따라붙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잔나비, 돼지, 호랑이, 소띠, 뭐 용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띠의 성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잔나비띠 성향은 원래 잔나비라는 거는 부처님 자손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절을 믿는 사람이 많아. 잔나비는 기본이 요도 피디님 알아두면 재밌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직업적인 문제에 전문적 특징이 있다. 자기 하는 직업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는 게 잔나비요. 그런데 한 가지가 나쁜 거는 이게 잔나비띠는 천고성 뭐 이렇게 당싸주는 말하면 천고라고 하는 건데 그건 외롭다라는 얘기야. 그리고 여자 손님들한테는 잔나비가 굉장히 신가물이 세요. 이런 신줄이 센 사람이 많다. 예감, 직감. 그 다음에 돼지띠는 원래 돼지띠는 뭐 띠도 볼 것도 없이 먹을 복을 많이 타고났다. 돼지띠들은 보통 성향이 행동이 느려요. 이게 빠르지가 않아. 그리고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일단 띠에만 돼도 그 사람 성격이 나와. 그리고 호랑이는 이제 그 천권성이라 해서 권세를 갖고 흔든다 해서 호랑이 띠는 절대 아부를 못해요. 남한테 따가리도 못해. 내가 대장이야 돼. 근데 우리 피디는 무슨 띠야? 저 소띠입니다. 소띠? 그래서 호랑이 띠는 성격이 대체로 급하고 또 의리가 있고 자수성가형이고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다. 이제 이런 게 특징이고 또 소띠도 소띠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피디님은 호랑이 띠 같은 소띠야. 굉장히 활동 영향이 크고 승부욕도 강하고 지는 것도 싫고 내일에 분명하고 정확성 있고 이렇잖아. 그러니까 호랑이 띠 같은 소띠다 이거야. 그래서 일복은 많아 소띠는 대체적으로.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이제 부모덕은 약간이고 자기가 타양에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. 자기 힘으로 출세를 한다 이 얘기야. 근데 마지막 이제 용띠. 용띠는 한마디로 좀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고집이 세다고 해야 되나 지는 것도 싫어하고 좀 옷 같은 거 입는 건 좀 세련된 사람이 많아요. 예, 그러는데 마음이 파도를 많이 쳐. 그냥 반나절은 좋다가 반나절은 흐리다가 반나절은 좀 뭐 외롭다가 고독하다 막 이렇거든. 이게 이제 용띠가 왜 용이 승천한다고 하잖아. 승천할 때는 먹구름이 끼잖아요. 그죠?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. 네, 신기해요. 그러니까 요 띠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이제 올해 2020년에 축하드리는 띠는 잔나비, 돼지, 호랑이, 소띠, 또 용띠 이런 분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좀 하시는 게 좋다. 근데 이거는 보편적이다. 다 그런 게 아니라. 자세하게 그럼 자기 운세를 좀 알고 싶다고 선생님을 찾아오셨다. 그렇죠. 정확하게 다 사람마다 틀리죠. 생김새가 틀리고 뭐 옷 색깔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듯이 요거는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 시작도 괜찮아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찾아와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셔야지. 예, 그게 정확한 거죠.